네, 말합니다. 네, 한시적으로 2023년 연말까지 중도 상한 수수료가 면제죠. 원래 금소포상에서 중도 상한 수수료는 부과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3년 내 상한 시에는 네, 중도 상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요. 네, 대출 있는 분들은 대출을 갈아타든가 네, 돈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환하는 게 좋겠죠.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NH, 5대 은행, 그리고 플러스 국책 은행이라 하는 네, 기업 은행까지 포함 요 은행 대상이고요.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, 대출이 없죠. 네, 대출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? 처음에 집 샀을 때 그때 대출을 좀 땡겼고, 그다음부터 대출이란 걸 네, 하지 않죠. 자동차를 살 때도 웬만하면 일시불로 사죠. 웬만하면 아니라 항상 일시불로 샀죠. 네. 그 이자 내는 게 굉장히 싫고, 네, 이자만큼 벌려면은 네, 쉽지 않죠. 참고로 은행별 네, 중도 상환 수수료고요. 네, 오, 예전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한 1%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네요, 생각보다. 정부에서 네, 그 가계 부채가 굉장히 급증하는 바람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은행권도 자율적으로 중도 상환 면제 수수료 방안을 내놨다. 자율적으로 내놨는데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같이 네 단합 아닌가요? 단합? 네. 네,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? 네, 극단적으로 따지고 가면은 모양새는 자율인데 네 알고 보면은 좀 강제하는 네, 그런 느낌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정부에서 단합이나 배임 문제로 걸고 넘어지지, 절대로 걸고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. 대출이 있는 분들은, 다른 금리가 낮은 대로 갈아타든가 네, 하는 게 좋겠죠. 뭐 0.1%만 낮춘다 그래도, 1억당 0.1%만 낮춘다 그래도, 네, 1년에 10만 원이죠. 뭐 곱하기 20년이야 그러면은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고, 대출이 더 많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는 거죠. 네, 전화 몇 통화만 돌려보고, 아니면은 인터넷 은행 비교 검색 해보고, 얼른, 네, 12월달 되면은, 네, 하는 게 좋겠죠. 버는 것보다 네, 나가는 거 줄이는 게 훨씬 쉽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됐든 안 됐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